네, 자, 변동성 장세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해안을 또 얻을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네. 네, 별일 없으셨죠? 네, 뭐 별일 없고 다음 주에 이제 학교 계약이니까요. 네, 뭐 아, 맞아요.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어제는 또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아, 예, 네. 개강실 일정이 많이 바쁘시겠는데요, 교수님? 근데 뭐 저희 학교는 하여간 불행히도 특히 대학원은 그 온라인 수업이 계속돼요. 근데 요즘 뭐그 K-웨이브가 많아서 그런지 외국 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또 등록을 해서 저희 대학원은 지금 학생들이 그 너무 넘쳐갖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뭐 행정팀이 주로 하는 고민이긴 하지만. 그럼 이제 다 줌으로 다 수업이 진행되나요? 네, 뭐 거의 이제 2년 반째 줌으로 해서 참좀 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엔 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라서 지금의 대학생들은 또 우리가 대학교 때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 할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 교류의 기회가 좀 많이 없는 거 많이 아쉽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실무적인 과제를 주거든요. 가령 이제 산업 분석, 뭐 기업 분석 코스 같으면 이제 학기 말 프로젝트로 팀을 짜서 전 세계에서 아무 기업이나 분석을 할수 있게 이제 하는데 실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원들끼리 처음 만나지 학생들끼리는 1년 동안 서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되게. 네. 같이 좀 시너지가 되면 기업 분석도 재밌게 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저희에게 또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시간이 되면 모르겠는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죠. 뭐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한두 가지 뭐 아까 앞에서도 저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이제 월가의 주요 증권사의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 매월 초에 발표를 하는데 이게 월가에서 엄청나게 그 영향력이 많은 서베이인데 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뭐또 저희 그 친정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메릴 린치를 인수해서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세 번째는 헤지펀드들이 뭐 항상 그렇듯이 모멘텀이 약할 때 지금 공매도 숏셀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 숏셀링이 많고 어디가 이제 오히려 그 환매수를 하는지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다음으로 애플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의 주총이 다음 주입니다. 3월 4일. 아마 금요일인 것 같은데, 이 주총에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워낙 뭐 작년 경영 성과도 좋았고, 뭐 거의 뭐 칭찬으로 박수 치면서. 근데 온라인이니까 박수는 못 치겠죠. 근데 팀 쿡이 약간 뭐그 격려 차원에서 이번에 그 보상안이 9,800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1,200원인데, 1,200억 원. 근데 재미있는 게 이러한 그 주총에 있어서 표대결이 있을 때 거버넌스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는 ISS가 반대표를 던지라고 ISS는 우리가 2016년, 18년에 엘리엇이 삼성전자, 현대차랑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또 권고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그 거버넌스 컨설팅 회사입니다. 근데 반대를 하라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주주가 소액 주주라도 나의 한 표를 행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되게 큰 뉴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우리는 구조적으로 증권사의 노미니 계좌에 다 들어가 있지 개별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결국 그 부분도 나중에 바뀌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하여간 회사 애플은 워낙 중요한 회사니까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 궁금한 게 보상안이라는 것은 수고했다고 주는 돈인가요? 아니요, 그 1년에 네. 작년에 지급된 기본급 플러스 보통은 단기 성과급이 있으면 현금. 근데 네. 팀쿡은 그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릭티드 쉐어스라고 애플 주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보상으로 주고 그게 이제 어떤 조건을 맞추면 자기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뭐 천억 원 넘는 보상을 받았던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특별하게 그동안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석 연수가 그래서 이제 격려 차원 비슷하게 좀 특별 상여금이 많은데 제 유튜브에도 이걸 올렸어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근데 네. 뭐 그 독자분들이 뭐 손흥민도 35억을 받는데 이건 적다에서부터 대부분은 애플의 그 사이즈와 경영 실적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다. 박수를 치면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의외로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거버넌스 관련된 그 컨설팅 기관 ISS가 반대표를 던지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조금 실수할 때가 있어. 옛날에 워런 버핏도 한번 반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크라이나 사태 교수님께서 보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뭐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네. 자세한 얘기는 뭐 오늘 아마 저희 3프로에서 여러 번 다뤘을 테니까 네. 이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푸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이어서 말뚝을 받겠다고 그러는 거고 실제 제가 지나간 신문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말에 파이낸셜 타임스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29일 날 기사인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그게 그 공중전으로 전투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상군을 투입할 건지 그러니까 이미 두 달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미국 장이 좋았고 네. 장이 안 좋아진 다음에는 연준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간과를 했죠.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이미 상당히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물론 전쟁이 나면 주가는 당장은 급락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매크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고 핌코라고 채권 펀드 거의 제일 크게 하는데 CEO를 오래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자기 모교인 캠브리지에서 학장을 하는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연준의 올해의 금융 정책이 가장 큰 변수이지 너무 우크라이나에 현혹되지 말라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 저희가 이제 이런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9.11 사태가 20년 전에 났을 때 그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쌍둥이 빌딩이 그 저 테러리스트 습격으로 그냥 저희 화면에서 보는데 무너졌죠. 엄청난 큰 사태였는데 주가가 어땠냐면 4일 동안 미국 시장이 닫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주시장이 열자마자 한 일주일 폭락을 했죠. 한 십몇 프로 빠졌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주가가 꾸준히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게 큰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혹시 전쟁이 있으면 주가가 당장은 급락을 하겠지만 한 달, 세 달, 여섯 달, 12개월 과거 60, 70년 데이터를 보면 회복세를 보일 테니까 절대로 지금 주식을 파시지 말라는 얘기를 현금이 있는 분들은 진짜 좋은 종목을 봐놓은 게 있으면 주가가 여기서 1, 20% 그 종목이 빠지면 아주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전쟁이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자꾸 투자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뉴스를 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투자자 관점에서 그걸 투자로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라는 걸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로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걸 더 싸게 살 기회가 생기면 사실 좋은 거거든요. 어차피 살 걸 더 싸게 사는 거니까 그게 사실 장기 투자자에게 맞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전쟁이 나면 사려고 했던 차를 더 싸게 살 수 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도 맞다는 관점입니다.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사실 지정적 리스크는 찬스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네, 예, 다음 네.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저도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꽤 자주 사용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CNBC나 이제 그 블룸버그를 많이 보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분들을 되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뭐 저희가 보기에는 잔챙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회사 애널리스트들은 인터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리서치를 잘하고 영향력이 많은 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최근에 골드만이 리서치를 잘합니다. 채권은 이제 JP 모건이 잘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름도 모르는 너무 작은 회사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거기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 세계 그 전략의 최고 헤드가 마이클 하트넷인데 저랑은 옛날에 동료였어요. 그래서 진짜 아주 똑똑한 친구고 이 친구가 일본에서 채권 그 전략을 해서 되게 보는 시각이 아주 매크로하고 이 친구는 펀디멘털과 수급을 같이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정확한데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 서베이도 이 친구가 이제 총괄을 하죠. 그래서 2월 초에 서베이를 해서 그다음에 결과를 갖고 이제 내리는데 네. 그 시장이 얘기해 주는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것과 반대로 어떤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시사점 중에 하나가 질문이 한 60, 70개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년 2022년에 베어마켓이 있을 것인가? 베어마켓에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20% 하락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S&P 기준으로는 네네. 우리가 10% 빠졌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10% 더 하락한다는 그런 질문인데 그 응답자,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초대형 기관의 펀드 매니저 66%, 3분의 2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한 30%는 베어마켓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여간 대다수는 베어마켓은 없고 지금 이제 조정 국면에 미국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더 하락을 하거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본다는 그런 그 결론입니다. 여기. 제가 좀 궁금한 게 혹시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 설베이가 과거에는 많이 맞아 떨어졌나요? 이 결과에 맞춰서? 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이거는 네네. 시장의 컨센서스를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아주 똑똑한 질문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요거는 제 생각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지만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니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질문을 보면 먼저 요거는 보면 그 금융 긴축의 리스크, 그러니까 이자 그를 올리는 그런 리스크가 얼만큼 지금 이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은 80%가 넘어서 오히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더 리스크가 높다. 그만큼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세계 금융시스템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초저금리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마지막 그림인데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그 업종별로 그다음에 자산 그 군별로 오버웨이 돼 있냐 언더웨이 돼 있냐 그래서 실제 최근에 펀드 매니저들은 현금도 좀 늘렸고 하지만 여전히 시클리컬 에너지 경기 관련 주식을 들고 있는 건 아주 그 베어하다는 그 비관적이진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테크 IT 업종을 가장 그 최근에 언더웨이트 했다. 비중을 축소했다. 2006년 이후로 가장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빅테크도 많이 빠지고 주가 50%씩 빠진 그 뭐 종목들도 많지 않습니까?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근데 거꾸로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IT가 너무 과매도 됐으니까 2분기에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반등이 있을 거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역발상의 매매, contrarian trade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가 이렇게 코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는 되게 동의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것을 되게 잘합니다. 시장에 이렇게 수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국내에서는 이런 전략을 보통 빈집 전략이라고 해서 기관들이 너무 많이 비워놓은 종목들을 또 매수해서 생각보다 가격이 강한 반등이 나오는 걸 많이 또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미국장에다가 금리저 같은 경우가 작년에 많이 오른 게 아마 이제 그런 거였고 삼성전자도 뭐 그 세상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테크 종목을 줄인 걸 보고 너무 직접적인 단순 1차적인 해설하는 분들은 테크를 안 좋게 보나 보다 테크를 줄여야 된다고 해석하는 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제가 보기에도 더 좀 인사이트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이력을 역발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그러니까 특히 빅테크는 메타는 조금 펀드멘털이 망가졌지만 나머지 빅테크의 네 종목 제가 그 학점을 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균은 AJ로 정도를 받았으니까 펀드멘털은 아주 양호를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수급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결국 또 다시 빅테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게 뭐 구조적으로 다시 이제 마켓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급 측면에서 지금 IT를 파는 것은 오히려 아니다. 이때는 오히려 너무 과대 빠지면 오히려 조금 기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결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하느냐, 거꾸로 해석하느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묘입니다. 이제 경험이죠. 이분이 한 30년 이상한 아주 베테랑이거든요, 되게.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예를 들면 빅테크가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빅테크를 사야겠구나. 근데 거기서 만약에 더 빠지는지 아니면 여기가 내가 사야 될 구간인지 그런 판단하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게 밸류에이션. 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좋다고 해도 조금 더 만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뭐 지정학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그냥 모아간다고 봐야 되나요? 혹시 그렇죠. 조금씩. 우리가 이제 머리에서 팔 수도 없고 네. 발바닥에서 살 수도 없으니까 무릎에서 사면 괜찮고 여기 목 정도 어깨에서 팔면 괜찮죠. 알겠습니다. 예. 뭐 나 혼자 제일 좋은 가격에서 팔고 제일 바닥에서 사면 그 상대방들은 네. 다 좋지 않은 네. 거니까 사면은, 너무 욕심을 내면 네. 안 됩니다. 빠져서 사면은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수를 하거나 매도할 때도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매도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그 SSGA의 그 시장 ETF 있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라는 거. 이것의 공매도의 그 포지션의 그 현재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보면 2011년 작년 2월에 아주 높았고 여기 이제 그 박스가 보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급격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가들이 있다. 그래서 뭐 여기는 헤지펀드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개인 투자가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종목이나 시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 페이지에 네. 스파이더 ETF는 지난 4주간 공매도가 한 10조 원 86억 달러 정도 증가해서 그게 이제 시가총액 대비 한 2.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최근에 숏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커버링 왜냐하면 네. 숏을 치면 결국 그 환매수해서 그 빌려준 증권사한테 주식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데들은 이제 우량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공매도 숏셀링을 해봤자 별 매력이 없겠다. 대차 비용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감소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매도가 그 아까 전 페이지로 돌아가면 잠깐 2021년 작년 2월에 공매도가 늘어났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급등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베어리시한 투자가들이 지금 몰려있는데 이게 어느 일정 시장이 시점이 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력 침략을 하며 침공을 하면 아직 침공은 안 한 거죠. 일부 군사만 투입을 하고 그래서 뭐 국지전이 벌어지면 하루 이틀 2, 3일 빠지고 오히려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숏셀링이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것을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 상당히 뭐 쉽지는 않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헤지펀드의 어떤 기술이고 그거를 거꾸로 우리가 이제 그 활용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혜입니다. 예.
실제로 월가에서도 쇼 커버링을 목적으로 한 어느 정도 숏이 많이 들어간 종목에 대한 관심도 아니면 주가에 대한 좀 집중도 높인 전략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쇼 커버링.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진짜 잘하는 헤지펀드는 내가 뭐를 숏했는지 절대로 안 밝힙니다. 자기 고객한테 주는 뉴스레터에 그걸 전혀 안 밝히거든요. 왜냐하면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 밈스터 그 얘기가 됐을 때 멜빈 캐피털 같은 데는 경솔하게 내가 이걸 숏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제 원래 밝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 통계는 어차피 나오니까 여기 시킹 알파 같은 데 보면 그 공매도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유통 물량 대비 공매도의 비중. 예. 지금 이 제가 이 공매도 숏 포지션의 이 차트를 보는데 이게 이 변동성이 이렇게 어떤 일정하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전환이 되면 또 많은 돈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딱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타이밍이 공매도가 너무 많으면 그게 커버가 네. 돼서 커버가 되는 건 주식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숏셀링이 줄어들면 다시 언제 어느 시점에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컨트라리언으로 봐야 되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항상 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기다렸던 네. 팀쿡. 네, CEO 1년 보수가 1,200억. 아, 요게 또 이제 반대표를 또 던졌는데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00억이라는 금액 자체에 너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 네. 이제 더 이 뉴스가 주목을 받은 것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회사들이 주총을 하면 주로 안건이 이사 선임, 미국은 매년 이사 선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감사인 회계법인을 인준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임원들의 보상을 승인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advisory vote라고 참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으면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되게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는 이번에 보상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한다. 이제 그런 시그널의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3월 4일 날 다음 주에 그 애플 주총이 있고 외국이나 미국이나 해외 투자가들은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주총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애니얼 미팅 3월 4일.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열리고 실제 주총을 가지 않고 가지 못하죠. 그 대신 뭐 이 온라인 상에서 내가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제 되게 특이 사항은 그 한국은 제가 3년 전에 삼성전자 주총을 직접 갔는데 왜냐면 거버넌스를 또 가르치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근데 뭐 관리의 삼성이고 그래도 제일 잘하는데 주총에 참고하는 그 서류가 한 6장 7장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도 한 10줄씩 돼 있나. 근데 애플 같은 애플은 미국에서도 거버넌스가 좋은 데입니다. 근데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라고 주주가 주총 전에 이 정보를 참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라고 주는 정보인데 이게 139페이지예요. 와, 책이 어마어마한 정보죠. 그만큼 주주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준다. 임원 보상이면 가령 임원 보상의 포뮬러는 이거고 이것이 벤치마크고 이러이렇게해서 이 사람은 100%를 받아야 된다, 80%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고 우리 국내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자본시장에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되게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 정도까지 디테일한 거버넌스 서류를 주총회 앞두고 주는 케이스는 거의 네, 국내에는 사실 거의 없는 케이스죠. 네, 주주가 아니어도요. 저희가 이제 애플 IR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 보면 SEC에 등록한 서류에 보면 10K, 10Q라고 연례 분기 보고서 밑에 프록시 스테이먼트라고 이건 아무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사외 이사를 애플이 추천하냐, 선임에 그 추천하는 근거 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팀 쿡의 보상 아닌데 2019년, 20년, 21년인데 기본급이 300만 불입니다. 뭐
뭐 상당히 많죠. 근데 뭐 애플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회사에 뭐 10년 이상 애플의 기업 가치의 90% 이상을 창출한 CEO한테는 뭐 충분한 뭐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한 몇백만 불 주는 현금 보상이 있는데 그건 없고 그 대신 이번에는 8,200만 달러의 애플 주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치면 9,900만 달러 한 1,200억쯤 되는데 그 전 2년을 보면 과거에는 한 1,400만 불, 1,100만 불이에요. 그래서 올해 특이하게 많은 것이고, 팀 쿡이 10년 전에 이제 주식 패키지를 크게 받아서 그걸 다 행사를 했어요. 경영 성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SS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회사 측 논리는 팀 쿡이 2011년 취임을 하고 나서 애플 주가가 1174%가 올랐고 동기간 S&P가 363% 올랐으니까 한 3배 4배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CEO의 9,900만 불 패키지면 그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그 회사 임직원의 중위값이 급여가 나옵니다. 6만 8천 불. 그래서 그 두 개를 CEO pay ratio라고 공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으로 생겼거든요.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가 뭐 그 임직원 급여 평균이 1억 4천인데 사장은 뭐 그거에 30배인가 40배인가 그런 공게 나왔죠. 그거는 이제 어디 기관이 따로 계산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회사의 SEC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1,500배다. 와. 예. 네, 근데 이제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임직원 급여의 평균이 20만 불이 넘거든요. 근데 애플은 아마 이제 리테일 이런 게 많아서 좀 단순직들이 많아서 급여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의 그 훌륭한 기업 성과, 그다음에 팀 쿡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특히 주주 환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ISS가 옛날에 워런 버핏이 네. 코카콜라의 사회이사에 선임될 때 반대를 했었어요. 약간 좀 바보 같은 이유로. 그래서 워런 버핏이 웃고 넘겨서 뭐 당연히 선임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웃고 넘겨서? 네네. 예. 여기가 조금 어떤 때는 네. 너무 단순하게 거버넌스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 안 하고. 와, 그냥 1,447배, 1,500배 가까이 되면 그런 걸로 만약에 태클 거는 곳이 맞나요? 그럼요. 그래서 네. 뭐 ESG 관점에서 너무 CEO들이 많이 받고 종업원이 적다. 근데 그러니까요. 미국은 거기에, S&P 500 기업의 그 CEO 급여 평균이 1,500만 달러고 종업원들의 미디언 중위값이 한 5만 불 돼서 여전히 300배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CEO 급여는 계속 올라갔어요. 왜냐 회사들마다 좋은 CEO를 뽑으려고 계속 당근을 줘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내년에 아마 팀 쿡이 다시 한 1,500만 불, 2천 불 받으면 네. 뭐 이게 뭐 한 2-300배로 다시 내려올 테니까 올해는 좀 예외다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내용도 지금 유튜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부지런할 때 미리 네. 3% 나오기 전에 올리고 네. 또 게으를 때는 3% 나온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하여간 제 그 유튜브에 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교수님 좋은 주식 연구소 구독하고 나서 강의를 그 내용 올라온 걸 듣는데 마치 정말 약간 강의 하나 듣는 느낌으로 내용 정리를 워낙 잘해 주셔서 오늘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좋은 주식 연구소 내용도 전 너무 좋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두 번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희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아마 미국장 대감에서 고민들 많이 있으실 때 오늘 중요한 아이디어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오늘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테크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는 분이 좀 크게 와닿았고 그걸 역으로 활용하면 또 테크 종목들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로 좀 연결되는 실제 투자에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2부 여기서 마감하고 3부 저 이어가겠습니다. 장인재님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잠시 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한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